오늘 시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AI 그리고 로봇 해저 터널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로봇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마술사님? 제가 이제 푸른 기술을 얼마 전에 찾아뵙고도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제 간략히 당시에도 언급한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눌림을 제가 좀 공략을 할 종목이 있다. 그래서 푸른 기술은 약간의 테마 성격이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요. 사실 이제 실적과 그다음에 아무래도 같이 우리나라 1위 업체 제가 이제 감속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에는 뭐가 있죠? 2차 전지에 양극재. 2차 전지 하면 양극재. 로봇 하면 뭐가 있어요? 바로 감속기가 있습니다. 감속기가 바로 로봇의 약 20에서 40% 이상의 40% 정도의 원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부가가치의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실적과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언급을 드렸고 눌림이 오게 되면 제가 찾아뵌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눌림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금요일 오전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반에 할 때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눌림을 주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안 하고 가지고 왔는데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SPG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려야 되겠죠. SPG. SPG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속기 우리나라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감속기, 다시 말해서 일반용 감속기와 그다음에 정밀 이제 감속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감속기가 이제 그 힘을 주는 이러한 회전하는 모터에다가 힘을 가게 될 때 이제 조절을 해주는 그런 힘 전달을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감속기가 담당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밀 감속기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삼성, LG, 현대 이 대기업에서 다음 미래 먹거리로 해서 로봇에 대해 집중 육성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감속기 관련주가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우리나라 감속기 시장의 약 55%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 그룹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업체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감속기가요. 일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아까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이 감속기가 OLED나 이제 물류 장비 쪽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운반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감속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산업의 확대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이러한 고부가 가치 다시 말해서 회사의 실적으로 다음 산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 산업용 로봇들 다 뭐가 들어가죠? 감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SPG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수요가 그다음에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봇 산업 확대에 따라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간 테마 성격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가 차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완성차 이제 업체인데 바로 이제 이러한 현대차 그룹에서도 다섯 개 이제 뭐 AI나 로봇, 스마트카, 전동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육성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로봇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을 이게 하게 되면서 어디가 꽉 잡고 있었다고요? 바로 일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또한 일본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킨 게 바로 SPG였고요. 실질적으로 울산 공장, 그다음에 창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신설 라인까지 SPG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고
우리나라의 감속기 기업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아, 인수가 아니라 지분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당을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불어넣어 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죠? 바로 SBB 다른 이제 종목 감속기 종목들 기업들도 있지만 이러한 현대차와 밀접한 이미 이력 관계 이력이 있기 때문에 SPG가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너무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제가 이제 푸른 기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바로 3월 13일이었습니다. 3월 13일에 이러한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최근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시장이 안 좋아서 저는 금일도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포션 기법은 이미 포션 기법에서는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바로 P1, P2. 근데 현재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P1, P2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거는 뭐가 있죠? 양봉입니다. 왜? 종가보다는 떴으니까 양봉입니다. 그러면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더 하락세를 원했던 거고, 그때 눌림으로 접근을 하고, 아, 이제 접근을 하면 되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분명히 이제 9시 반까지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보고서나 이런 쪽에는 목표가가 2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목표가를 28,000원으로 말씀을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28,000원에 넘었는데요. 요거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찾아뵙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